안녕하세요. 요차어때의 이대진 대리입니다. 오늘 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매체를 이용합니다.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들,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. 근데 그 많은 포털 사이트들 중에 이 허위 사이트 구별하는 방법, 제가 1분 안에 알려드릴게요. 네, 일단 오늘 보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일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대형 포털 사이트입니다. 여기에 당연히도 중고차를 알아보시니까 중고차를 검색을 하시겠죠. 네, 중고차를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은 양의 사이트들이 상단에 뜨고 있습니다. 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파워링크예요. 네, 파워링크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클릭당 광고비가 집행이 됩니다. 한 번 클릭에 500원에서 많게는 2,000원까지 엄청난 금액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바로 이 파워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요 많은 사이트들, 이 파워링크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들 중에서 제가 모두 다 들어가 봤어요. 모든 업체에 다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 사이트들의 80~90%는 허위 사이트입니다. 네,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상 업체명을 건 그런 사이트들은 정말 실매물 사이트들도 있었습니다. 네, 정말 큰 기업들은 그렇게 허위, 그냥 사이트를 운영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허위 사이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. 상사 업체명을 쓰질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법인 경매 아니면은 법원 경매 아니면 직거래 같은 정말 혹할 만한 단어들을 집어넣은 사이트들로 운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익히 알만한 이름까지 다 집어넣어서 뭐 대한민국 무슨 뭐 경매 해가지고 이런 식의 사이트들은 다 허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아시겠죠? 네, 정말 구별하기 쉽습니다. 자신의 업체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허위 사이트들, 네, 경매라는 단어, 공매라는 단어, 그리고 인증받았다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정말 현혹을 많이 시키는데요. 이런 사이트들 진짜 다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. 제가 다 들어봤어요. 다 허위가 맞아요. 정말 많은 허위 사이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정말 정직한 사이트들도 있으시니까 많은 사이트들 들어가 보셔서 괜찮은 사이트를 고르셔도 될 것 같고요. 내가 이 사이트가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, 궁금하다, 아니면 이 차가 진짜 있는 차인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연락 주세요. 차 번호만 아셔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진짜 있는 차량인지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컨텐츠로, 더 다양한 컨텐츠로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나갈 계획이고요. 이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요차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